일단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ontrary to 이 문장입니다. 그대로 볼까요? This 부분을 좀 줄였어 뺐어. 여기까지입니다. 주어는 this가 주어가 되고 오죠. 그리고 동사는 is. is가 동사이고 그리고 contrary가 보어. 형용사로서 보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to 이하는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가 전치사구 하나의 PP입니다. PP이고 PP를 PP니까 그냥 부사어라고 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 보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사어로 넣으면 됩니다. PP, 부사어이고 전치사구이고 전치사구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여기서 여기까지가 명사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NP 명사구예요. To the report 여기네요. The report 있습니다. 명사구의 관사가 와 있고 명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절이 하나 와 있죠. 그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 해서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절이에요. 앞에 있는 리포트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 CL입니다. CL.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니까 ADJ라고 표현할까요? ADJ입니다. 형용사절에서 every group of three. 이 절에서 이게 주어가 되고 접속사죠? 접속사고 is 마찬가지 동사 is bound 까지가 동사네요. is bound 왜냐니까 is 더하기 수동 조동사 수동 ben 과 bind 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bind 더하기 ben 입니다. ben 더하기 bind 한 것이 bound 죠 그죠. 수동 형용사 동사의 형용사잖아요. 법 완료 진행 수동 중에서 수동 조동사라고 얘기하고 수동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와서 결합돼서 is bound SV가 됐습니다. 그리고 to 이하가 또 뭐가 나와있죠? to contain at least one red flower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절이죠. 절입니다. 송속절 to라고 하는 송속절이 와있는 절입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CL이고 to contain은 bind 다음에 보충어 동사의 보충어로 좀 와있는 형태입니다. bind 혹은 뭐 A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A 부사로 와있는 절 종속절이고 얘는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 다음에 동사 주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죠? 주어는 없고 통상 to로 시작하는 종속절은 주어나 이런 게 빠져요. 문장 요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 되고 at least one flower, one red flower 이게 동사의 보충어 이런 구조예요. 이제 앞으로 절인 경우는 절로 표현하고 그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딱히 기록을 하진 않겠습니다. 어드제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혹은 부사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S, V, C를 골라내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부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contrary to the report. 리포트에 모순됩니다. 어떤 리포트냐니까 모든 그룹 세 개로 구성된 모든 그룹 세 개의 꽃으로 구성된 모든 그룹 각각의 그룹 꽃 그룹이죠. 는 is bound 뭐뭐에 묶인단 말이에요. 뭐뭐로 귀결된다. 뭐뭐를 낳는다. 뭐뭐로 연결된다 하는 말이죠. 바인드는 원래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개의 꽃으로 구성된 각각의 그룹은 to 이하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리포트에 반대된단 말입니다. 모순된다는 거죠. to 이하하는 게 뭐예요? to contain at least one red flower. 적어도 하나의 빨간색 꽃을 포함한다고 하는 그죠? 포함해야 되는 것에 bind에 묶여있는
세 개의 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빨간 꽃이어야 한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말하는 보고서, 보고, 기록, 주장. 그리고 첫 번째 통계학자가 얘기했던 말. 그렇죠? 첫 번째 통계학자의 얘기와 모순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이 문장. 이해되시나요?